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 백스윙은 보통 맞고 길게 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켓이 있으면, 공이 있으면 맞고 길게 이렇게 왼쪽을 밀면서 맞고 길게 이렇게 뽑아요. 보통 많이 들어 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맞고 길게 계속 그대로 이거를 느낌을 좀 빠르게 받으시다 그러면 공을 백스윙 라인에 하나 놓습니다. 하나 놓고 이걸 빼갈 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들리지 말고 마크 길게 두 치고 가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밑으로 깊게 들어가겠죠. 이런 스윙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뒤에 놓으시고 연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맞고 길게 이 왼쪽 어깨와 공을 툭 치고 나가고 맞고 길게 툭 치고 그대로 이렇게 치셔야 드라이브 실수를 적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수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백라인에서 들리거나 뒤로 빠지거나 공이 여기 있으면 이 공을 못 맞추고 이 공을 맞추고 지나가야 돼요. 이걸 못 맞추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수는 이때 실수. 항상 백라인에 공을 하나 두시고 이 드라이버 뒤에 짱구 부분으로 그 치고 가서 그대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드라이버는 낮고 길게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타켓이나 그러면 이런 거를 자꾸 넣기만 하니까 이 라인에 좀 길게 이 공으로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여기 있으면 맞겠죠. 근데 여기 있으면 공으로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공을 계속 넣는 번거로움은 없을 거예요. 항상 좀 멀리 두시고 이 공을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어깨 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새해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